도장을 제거합니다. 100원을 주면 3장을 준다고? 방종하는 나쁜 습관 고치기. 방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잠방. 봉바. 좋은 것을 많이 하는 약간 나쁜 것. 저거 어디서 나온 거지? 원본이 뭐지 저거? 어이구 깜짝이야. 아이 벌레콩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구야. 미션 성공. 포코냥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오오 맞습니다. 에? 아. 에야. 아이야. 도약이 빠져버렸네. 아이야. 예야. 헐. 도야가 나 더 나갔다. 빠빠빠빠빰. 점프 좀 할 줄 아는 녀석인가? 어. 서치. 과연 후회하는 것은 누구일까? 사실 공생 바이러스는 디펙트와 공생하지 않는다. 디펙트가 공생 바이러스에 기생할 뿐이다. 기생 디펙트였어. 기생 디펙트 그럴싸한데. 방어 999 찍기 이트. 닉네임이 왜 저래.
이번 트라이 무한덱 짜면은 해볼만한데. 중반도 포션 먹자. 애매하네 이거. 어둠 구체를 계속 지켰어야 하나? 잡긴 잡은 것 같은 대. 어어어어어어. 다중시전. 다중시전. 커피고기 커고 고기 딱 굽어 먹고 커피 한 잔 딱 하면 고기엔 냉면이 아닐까. 된지 김치 된지 한 숟갈. 아 지기네. 심호흡 사자. 조금 덱빌딩 힘들 수 있다. 뭐야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 홀로그램 지금 약한 타이밍. 딜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딜을 더 강하게 할 뿐. 재활용까지 났으면 진짜 이거 어티기 싸움이다. 좌절감이 디펙트를 키우는 것이다. 애 먹어. 애.
진짜 미래에 있다. 근데 지금이 좀 비전만 있는 디펙트. 비전 법사 명체화. 명체화가 급사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체력 81이면 아니 그래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창방 심장까지 생각해서. 제거해야 될 카드가 너무 많네요. 버티기만 하면 재활용으로 주면 되는데 전마가 가져왔네요. 버티기만 하면 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게, 버티기만 하면 모든 전투 다 이기지. 못 버티니까 죽는 건데. 킬가 둥둥둥둥둥둥둥둥둥 편향. 편향 넣는 게 맞나? 잘 모르겠네. 편향 넣고 냉기로 막아야 되나? 서울쥐 평양. 평양쥐 서울쥐. 편향 맞나? 아유 모르겠다. 현돌이요. 어차피 영체환데. 든든든든든든. 물음표만 딥다 맞네요. 제거가 더 필요한데. 원하는 만큼 제거가 잘 될지. 부적 이규준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올라
급성천 골드. 반대 진짜 맞아서 들어봐야겠다. 아니 이걸 전기 구체가? 방심했다. 왜 당연히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 가까이 와서 들어봐라. 아 부성. 아 저런 거나 잡어. 어제 하던 전기 고체. 맹고 냉정함. 또 좀 쓰고 죽자. 위에도 상점 안 나올 빌인데 이거. 상점 아저씨 맨날 돈 없을 때 튀어나와서 하하 하더니 이번에 나오겠지요? 상점 아저씨도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을 때 와서 돈 많이 벌어가야지. 돈 없을 때 와봤자 어? 돈도 못 벌어가는데 돈 많을 때 한번 오시라고요. 하하 죽으면 다 죽어가. 상점 주인이 모든 캐릭터 카드 다 들고 있는 거 보면은 죽으면 몰래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효. 카드 개 또다제. 재활용으로 지워야 될 카드가 너무 많다. 만두 장이 아니라서 힘들다.
우주왕새님 같습니다. 성급함 각이다 이거. 프리즘 무료즘. 아, 영국의 61대 총리님 감사합니다. 상점에 진짜 씨잘데기 없는 것만 있네. 돌아삐겠다. 아니 돈이 많아도 저런 걸 왜 사? 비전만 있는 망할 똥덱. 드로만 개많이 주면 센데 그게 없어. 안녕하세요. 털보 쓸 게 아니고 순수? 신성 전천 성급함 계절등 내 포션 피눈물 난다. 영체화 써도 됐는데 코스가 없어가지고 못 썼다. 서편을 굳이 고집 안 했어도 됐겠다. 그러면은 포션 남겼을 텐데. 드로우 망했네. 드론은 맨날 망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그러려니 못하겠는데. 근데 일단 달팽이는 잡은 것 같고.
고기에 자가수리까지 든든하고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도누데카가 더 빡셌을 거예요. 상태 이상 계속 들어와서. 이것도 혼돈과 차대기네. 혼돈에서 슬라지만 떠야 돼. 그러면 쌤. 일단 0코스트로 돌아가는 덱이기 때문에 고동 막으려면은 결국에 플라즈마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애매하네. 이거 다중시전을 쓰는게 낫겠다. 다중시전으로 혼돈 가차 돌려서 플라즈마 뽑는게 낫겠다. 안나오는데 근데?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 지울 게 하나도 없다. 오동댐 맞기 빡셀 듯. 서지 편향을 꼭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코스트 한번 크게 벌고 나서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 잠깐만. 미션 가기였는데. 창방에서 미션 각 봐야겠다. 두둔뚜 창방, 창방, 창방 가자. 아야 돈 남는다.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사고
아유, 돈이 남네. 아, 800원이다, 나마. 심지어 1600원어치야, 저거. 디플레이션. 아이고, 의미 없다. 아니, 돈이 있는데, 왜. 제발. 아니, 쓰자. 아니, 미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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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빌면서는. 이 정도면 아, 내 인공물 개 같은 놈. 트래쉬 게임. 결국에 혼돈 가차에서. 혼돈에서 플라즈마 뜨냐 안 뜨냐 이 싸움이야. 가차 게임이 된 슬더스. 저거 저거 잘했어. 온돈 굿. 이러면 잡지.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고. 아, 잠깐만. 냉기가 10이니까 딱 에너지 100만 들면 된다, 그죠? 혼돈에서 전기만 준대 뜨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방패를 살려놔야 했구만. 오! 됐다. 가자. 백방으로 가자. 끼오.
이러고 창한테 죽은. 디넘강.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아 중가로 빤스 도둑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반도 중반스 저거 케이브 스토리 하면 나옴. 반복 쓰는 게 낫겠지. 아니다 반복 필요 없겠다. 괜히 드로만 잡아먹지. 고동댐 맞고 싶으면 그냥 냉기 앞에 댐들. 아이고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복 썼다가 영체화 안 나오면 뒤지는 거잖아. 아, 결국에 지금 혼돈해서 플라즈마 안 나오면 이길 방법이 없고 제가 쓰고 혼돈 제발. 이러면 컴드 들어봐봤자 혼돈 못 쓰니까 재활용 나올 수도 있잖아. 아이씨. 힘들다 힘들어. 인지 편향 써야 되고 혼돈 제발. 혼돈님 밀집 실시간 떡락. 밀떡디. 나이스. 근데 이중시전 다중시전 다 저기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야지. 그래서 이중 다중 다 쓰고 20코스트니까 20코스트를 꼬라박으면 혼돈이 하나는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지르면 뜬다.
지지든. 떴다. 요걸 다중으로. 그러면 이제 홀로그램 필요없고. 평형이 있었으면은 100%인데 지금. 조금 난감한 건 맞다. 이거 컴드도 필요 없지 지금. 컴드는 성급함이 대체하니까. 진짜 필요한 엑기스만 남기자 일단. 도약? 도약은 혼돈 핵심이고, 다중시전도 지워야 되지 않나 이거? 다중시전도 지금 없어야 될 카드 같은데. 아이씨. 눈알 튀기는 다음 턴에 약화 걸고 지우고. 일단 이대로 넘어가야겠다. 맞겠네. 대귀 있을 거라서. 됐다. 이제 눈알 퀵이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다중시전 쓰고 넘어가면. 디펙트는 왜 뭘 해도 개고생을 해야 되지? 굿.
근데 이거 디펙트가 이긴 게 아니라 무쇠카드가 이긴 거 아니야 이거? 뉴 캐릭터 프리즘이야 무슨.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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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심장 보석 어섭세 어우야 1600원 상당의 골드를 남기고 뭐야 씨 끝날 때 되니까 혼돈 퍼주네 152 또? 안해 어서 전기 내놔 빨리 왜 전기 안 주는 거야 이제? 끝까지 안 도와주네 어둠에 휩싸여 살아서라 크크 어둠 짠 승리 값진 승리였다 값비싼 승리였다 미션을 90,000원어치 골드도 많아 2000골드의 멤버십이야